최근 특별한 센서를 만들어 후속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송 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. 지금 여기에 이미 지금 골드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. 금으로 되어 있는 방막 위에다가 얇게 게르마늄을 입히게 됩니다. 코팅을 하게 되고요. 그것을 이제 그 순도가 좋은 게르마늄을 얇은 두께로 정확하게 컨트롤을 해서 증착을 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진공 장비가 필요합니다. 이 특별한 센서를 만들기 위해선 고순도의 금에 게르마늄을 증착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요. 공기 중에 포함된 여러 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진공 장비에 넣고 약 2시간 반을 기다려야 합니다. 진공 장비에 들어가기 전 금으로 코팅됐던 방막은 어느새 은빛을 내는 게르마늄 옷으로 갈아입었는데요. 과연 증착이 잘 됐는지 실험실로 가져가 확인해보는 송 박사 연구팀. 빨간색이거나 이렇게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. 방금 만든 센서를 장치 위에 올리고 질소와 물로 수증기를 만들어 습도를 올리자 센서의 색깔이 바뀌는 현상이 관찰되는데요. 혹시 센서를 잘못 만든 것은 아닐까요? 이런 거를 우리가 통상 그 컬러 센서라고 하고요. 컬러 센서. 그러니까 그 리트머스 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어떤 물질의 그 농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기판에 지금 무언가가 흡착이 되거나 하면은 그것 때문에 색이 바뀌는 거거든요. 색상이 바뀌는 것은 물론 특정 모양을 나타낼 수도 있는 이 센서는 전기가 필요 없습니다. 나비 중에서 몰포나비라는 나비가 있습니다. 주로 이제 그 습한 지역에서 서식을 하는데 날개가 아주 예쁜 파란색입니다. 그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든요. 푸른빛의 비밀은 색소가 아닌 날개의 특수한 표면 구조로 인해 각도에 따라 색이 달라 보이는 구조색 때문인데요. 송 박사는 나비의 구조색의 착안에 특정 환경이나 물질이 닿았을 때 센서의 색이 바뀌어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컬러 센서를 개발한 것입니다. 지금은 그 저버늄 입냄새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지금은 습도에만 반응하게 설계가 돼 있고 나중에 다른 항체나 뭐 유해 물질을 인지할 수 있는 물질을 여기다가 바인딩 시키면 그 물질만 반응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. 정말 얇게 만들 수가 있어서 마스크에다 붙일 수도 있고 옷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사람들이 작업용으로 쓰는 헬멧 다양한 데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향후 환경과 농도에 따라 센서의 색상이 단계적으로 바뀌는 센서도 개발 중이랍니다.